진정성 있는 고민은 뭡니까? 아, 제가 아까 저보고 나이 얘기하셨는데 나이 좀 먹었는데 이제서 좀 약간 행복해졌거든요. 근데 내가 찾은 이 행복이 정말 행복인지 도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. 살아오시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래 비로소 이제야 행복을 찾았다고요? 네, 정말 살아오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평생을 다 합쳐서. 그러면 행복이셨다는 것은 방황의 시기가 끝났다는 겁니까? 그쵸, 이제 좀 방황은 이제 안 할 거, 맨정신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. 예. 제가 원래 이제 남들이 다 얻으면 행복하다는 뭐 돈도 벌어봤고 결혼도 해봤고 뭐 아들도 낳았고 뭐 차도 갖고 집도 넓은 거 가져봤지만 그게 별로 행복이 아니더라고요. 성공도 했고. 근데 오히려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나둘씩 버리고 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다. 근데 그게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를테면 갑자기 어느 책에서 본 게 아니고. 제가 7년 전쯤에 그 지리산에 내려가서 거기 제가 아는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요. 진짜 집이 없어요. 제 친구가 지금 월세가 아니고 연세 70만 원에 살거든요. 1년에 집세를 70만 원 내는 네, 거예요? 그 친구가 제 부자예요. 예. 나머지는 뭐 빈집에 들어가서 고쳐 살고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근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. 빚은 없잖아요. 왜냐면 빚도 누가 주지도 않고 예. 마이너스 통장도 안 되니까 빚도 없고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. 진짜 신기하죠. 예? 매년 정도의 지리산에 계시겠는데 자꾸 가시고 좀 돌긴 하네요 일단. 근데 한번 화전에 붙인다는 거예요. 진달래 이렇게 전 몇 시부터 시작하니까 11시래요. 그래서 딱 시간을 보니까 6시 반에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딱 11시쯤 도착을 해요. 막 계속 이제 엑셀레이터 밟아서 갔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 벌써 놔두고 떠났나 보다. 10분 후자인데 너무하다 내가 막 그러고선 문을 딱 여니까 다 자고 있어요. 오늘 11시까지 오라 그랬잖아. 나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11시였나 2시였나 이러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제가 3시간 차이 나요. 11시였나 11시 반도 아니고. 아, 저도 11시였나 12시였나 충분히 이해하려는데 11시였나 2시였나 아, 너무 어이가 없어. 그때서부터 아 여기 가만히 보니까 시계가 없어요. 집집마다 거의.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맞아, 내가 지금 화전을 붙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먹고 놀자고 붙이는 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자고 달려왔지. 오늘의 흐린 천방보신의 흥행보증수표 작가 홍지영. 그녀의 고민은? 제가 이제야 찾은 행복이 정말 행복일까요?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 작가님께서 이제야 행복을 찾으셨다면 그동안 읽은 사람들 그 행복은 다 어떡하라고 책을 읽으면서 누가 행복했고 난 앞으로도 행복했고 공지영 그러면 계속 행복한데 아무튼 좋다. 살아온 인생을 알아야 행복도 찾을 수 있는 법. 지금부터 공지영을 낱낱이 파헤쳐보자. 팍팍! 아무튼 난 오늘 행복해.